안녕하십니까? 김전시 새마을협회 회장 임영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오신 시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후위기와 전면적인 생명의 위기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 새마을단체는 나의 생명, 뭇생명, 지구생명의 위기를 극복할 결정적이며 전면적인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생명살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생명의 위기를 완화,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체가 되어 생명살림 국민운동을 집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줄기차게 전개해야 합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생각과 생활을 바꾸고 남을 탓하며 중앙과 정부의 지방정부에 의존하기 전에 스스로 함께 꾸준히 실천하여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토양을 살리고 건강한 밭상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생명살림 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가 물려받은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 깨끗한 강물을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